홍성훈 선수가 김병현 선수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. 아하. 네. 두 분이 뭐 가까운 사이입니까? 네, 제가 이제 대학 시절 때 같이 대표팀을 하면서 룸메이트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김병현 선수가 이렇게 나와서 방송을 할 줄은 전혀 몰랐고요. 네. 정말 말 붙이기 힘든 선수였는데 아까 작가분 얘기로는 말 너무 많이 해갖고 너무 힘들다고. 네. 전 저럴 줄 몰랐습니다. 네. 네. 아, 근데 선배인데 후배한테 말을 붙이기 어려운 동생이었어요? 그때 당시는 대스타였죠. 네, 이미 그렇죠, 그렇죠. 뭐 데스타고 벌써 나는 아무것도 상대 안 할 거야. 그런 야. 네, 지금은 네. 이러고 있지만은. 오 마이 갓. 아니, 우리 별명이 유니크 김이라 그래서 좀 돌출 행동 많이 하거든요. 돌발 행동. 그때도 좀 그런 거를 느꼈어요. 어때요? 자기만의 그런 야구관이 있어 갖고 어느 누가 얘기해 줘도 안 들었어요. 아, 고집도 있어. 네, 고집이 있어 갖고. 예. 그래서 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. 예. 근데 축구도 예. 그렇더라고요. 아, 안 배우려나요? 자기 생각만 있어요. 고집이 있어요. 아, 그래요. 네. 내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. 김병현 선수 얘기를 좀 들어봐야죠. 우리 홍성훈 선배 어떤 선배였습니까? 아, 98년도에 제가 좀 말수가 없었을 때 네. 저를 굉장히 많이 끌어줬던 선배예요. 네, 파이팅 넘치고 팀 분위기가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와 이만한 선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. 팀에 아까 홍성훈 선수 들어왔을 때 시끄러 다 잡혔어. 시끄러. 제가 야구할 때도 포수를 보고 축구할 때도 꼬기팔을 원래 포수는 주력 같은 운동 안 하잖아. 아니면 근데 성훈 형은 발도 빨라요. 빨랐어. 그래요. 네. 그리고 이게 아주 네. 근데 그만큼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이라고. 아. 저랑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포수 중에서 제일 잘 맞는 사람. 네. 그만큼 플레이밍이 기가 막혔어요. 아, 네. 네. 두 분은 궁합이 좀 잘 맞았다는 얘기군요. 네, 굉장히 지금도 잘 맞고요. 아 그렇습니까? 네. 자, 김병현, 양준혁, 홍성훈. 하나, 둘, 셋. 아유, 너무 체한다.